좀 있으면 그분이 오실 거예요. 손. 발동 걸리는 것 같아요. 언제 이렇게 돌변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스킨십을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고 갈수록 무서워지기도 하고요. 공부할 때는 행복해요. 즐거워하고. 기분 좋아? 안녕. 동주야. 응. 동주야. 나야 되겠어요. 누가 뭐라는 것 같으세요?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. 손 줘. 동주 손 줘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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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 진짜 모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으르렁이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. 3, 2, 1 3, 2, 1 목이 다 쉬었어. 옛날 휴대폰에 찍었던 사진인데요. 이쁘죠? 눈 뜨고 있는데도 으르렁 안 되고 있어요. 처음에는 조금 산만한 거 정도? 정들고 이러니까 이빨을 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. 정들고 나서부터는. 지금 콩이라는 친구거든요? 이 콩이라는 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는 놀고 싶은데 우리 집 걔네 놀기가 싫은 거예요. 콩이가 좀 우리 집 강아지를 좀 놀렸거든요. 놀렸더니 열받아가지고. 목줄 이용해가지고 교육하는 방법 TV에서 보고 저희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TV처럼 쉽게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. 만져봐봐.
관심을 끌기 위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아마 지금 얘가 으르렁거릴 때 보호자들은 다 웃고 있거든요. 이것도 쓰다듬고 있어요, 심지어. 그럼 뭐냐면은 칭찬하는 걸로 얘는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얘는 계속 으르렁거리게 되고 또 심지어 으르렁거리다 보면 또 흥분해서 또 물기까지도 하거든요. 으르렁거릴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스킨십 하면서 웃으시면서 계속 이뻐해주시면서 그거는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. 지금 이제 걔가 으르렁거리면은 이 나도 싫다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.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기간 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한 반복 교육을 통해서 시간을 갖고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공주가 이제 으르렁대면서 몸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에요. 근육도 많이 경직이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시켜주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. 손을 위에 잡으시고 다른 손 배를 갖다가 이렇게 옆에서 마사지 지낸다면 공주 하면 저희들이 흐뭇해서 웃음만 나올 것 같아요.